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또 미국도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너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고, 우리는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용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기도하는 격려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저는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다는 병이 이렇게 진단이 났다고 합니다. 남자인데 그런데 부인이 걱정을 많이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병원에 가서는 못 고치는 병이라고 그러는데 제 아는 또 친구 선교사님이 갔더니 귀신이 들려 있대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막 딴소리하고 막 나쁜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내고 뭐 그러면서 보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같이 못했는데 부인이 전화 왔어요. 부인이 전화 오면서 초면에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 선교사님이 귀신을 쫓느냐고 쫓았는데 많이 도망을 갔는데 몇 놈이 아직도 있는지 몰라도 아직 안 나간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센 놈이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한번 가서 기도 좀 하자고. 그런데 이제 그 사모, 약간 부인 되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읽고 배우고 믿지만은, 성경을 믿고,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확실하게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악한 영들은 우리들한테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 육신적인 삶을 살게끔 유도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또 세상적인 걱정이 우리를 누르면은,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1초도 잊어버리지 않는 삶, 그러면은 잡념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즉시 예수님 오고 의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 병이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다 있죠. 걱정, 근심, 두려움, 또 각종 질병들 다 있는데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분인데 얼마 안 됐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귀신병 들린 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는 그런 영적인 것을 미신화하고 또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병원에 가면은 병명을 찾아내려고 해가지고
병명을 찾았으면은 자기네들이 고칠 수 없는 거는 불치병이라고 낙인을 찍힙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할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약 주면은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는 그 목사님이 소개한 것이 어느 교회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인데 정신과 의사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다고 그랬잖아요. 사모님, 정신과 의사가 되셨으면은 정신과 문제,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미친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뭐합니까? 정신과 의사가 미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약만 준다고 그러다 그래. 약. 그래서 약을 줘서 그 정신과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주 와일드하게 힘들게 막 야단치고 뭐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때 잠잠하게 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잠잠하게 약을 주면은 당분간은 꼼짝을 못하니까 그걸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아요. 또 질병도 여러 가지예요. 수백 가지 질병 중에서 10%도 다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닿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배웠지만은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단번에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 어려서부터 귀신병 들린 사람을 고치면서 제자들이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왜 우리들은 못하죠? 왜할수 없었죠? 왜안 되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또 다른 버전에 보면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 많은 질병들 성경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는 거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왜? 현대의학적으로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에 고치는 것은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이 아니고 그건 과거고, 예수님 때고, 그때는 이제, 초자연적으로 병원이 없을 때, 약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더라도 잠깐 하고 끝나요. 응답될 때,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걱정, 어떤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으로 대적하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사야 41장 10절, 3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는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알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놀라지도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그런 말씀이겠구니.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끝나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두려운 현실은 현실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울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울 게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내가 지금 두려울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네. 그러면 내가 되든 안 되든 두려운 걸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되겠구나. 놀랄 일이 있는데 놀랄 걸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교회는 교회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굳세게 하시라.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듣는 모든 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해주시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인간도 약속을 못 지키면은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은 우리가 믿고 따라보지 않고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12절에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혼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 근심, 두려움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약으로 해요, 약. 병원에 가서, 정신과 병원에서 그러한, 안정제를 먹고, 그냥, 고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약으로 살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들어올 일이 있느냐, 놀랄 일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것을 듣고 그대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다니면서 시를 쓴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 협곡을 지나다니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걱정, 근심, 두려움, 질병에 눌려있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랄 일이 있고, 걱정될 일이 있고, 질병 때문에 죽을까 걱정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다윗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시처럼 믿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죽을 거, 내일 죽을 거, 죽는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윗도 그러한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이것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수생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어요. 4절, 내가 사방에 엄청 골짜로 달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에 믿음의 기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어요.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고 직분을 갖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믿으면 믿는 삶을 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1초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1초라도 주님에서 떠나가게끔, 걱정, 근심에 빠지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이 확신, 확고한 믿음,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이러한 찬양을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반드시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걱정, 근심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 있길 바랍니다. 또 시편 118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감사하면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의 몸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이걸 갖고 기도 제목 따로 걱정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또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심 말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문제가 있는 과부가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 우리들 문제거리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했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따루. 말만 그래. 믿음. 나랑 믿는다, 믿는다. 말만 따루. 행동은 따루. 생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그 삶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12해를 혈류증으로 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지 않습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는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신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앞뒤로 꽉차 있는지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부끄러워서 예수님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소문을 듣고 가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 믿음.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도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인데 실제. 예, 그의 흘러구느니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쩌오되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따로 또 내가 있는 믿음 따로 나의 또 문제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지도회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있는 다니엘 지도회 이렇게 거기에 강사들 나온 거 많이 듣고 은혜가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제가 어떻게 보다가 2017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판카트 필라라 인도 목사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인도 저도 2011년 7월에 인도에 가가지고 남쪽에 비샥 파크트남에서 제가 한 열흘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할 때는 우기에 우기 비 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이제 한 80명을 모아놓고 이제 전도 훈련을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 천막이 새 천막이 아니라 중간에 뽕뽕 뚫어졌어요. 뽕뽕 뚫어져가지고 아침에 이제 모이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뽕뽕 뚫어진 그 천막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지도자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비가 오는데 뭐 비가 와도 할수 있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냐고? 믿지요. 그러면은 지금 비가 오니까 예수님 앞에 오늘 비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 강의하는데 비안 오게 기도하라고. 목사님, 우기에 우기. 인도에서는 우기가 있고 또 비가 안 오는 철인데 지금 우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게 비가 멈추겠어요? 아, 이 사람. 당신 진짜 예수 믿어? 성경을 믿어? 아유, 믿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웃어요. 웃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이미 빗방울 떨어지잖아. 아유, 목사님. 아, 우기라니까요. 기도해서 이게 빗방울이 안 떨어지는 것이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나를 또 오히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도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가 오는 거잘 봐. 계속 오나 안 와? 와요. 지금부터 와요. 그러면은 시계 있어? 시계? 아, 있어요. 시계 있어요. 그럼 내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시계를 보라고. 몇분 뒤에 비가 멈추는지 시계를 보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기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80명이 모였는데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비 오지 않게 멈추게 해주십시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멈추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계 봐, 시계 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겠습니까? 멈췄겠습니까? 멈췄어요. 몇 분이야? 멈췄는데 몇분 후에 멈췄어? 5분 됐는데 5분? 5분도 안 됐잖아. 무슨 소리야? 5분도 안 됐잖아. 5분도 안 돼서 오던 비가 멈췄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 그게, 어떻게 그 진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진짜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해서 지났어요. 이틀 뒤에 또 똑같이 비가 오는 거야, 아침에. 그래가지고 또이 전도사가, 거기 인도의 지도자가, 목사님, 오늘 또 비 오네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계를 볼 테니까 기도하라고.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아니,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기도를. 기도해보라고, 내가 시간을 볼 테니까. 아이, 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해봐 주세요. 아, 이 사람, 아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얘기를 해. 말을 해.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 끝내! 비가 줄줄 오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비가 붉은 비가 떨어져요. 그러면, 시계 어딨어?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아멘 하고, 몇분 후에 비가 멈추는지 보라고.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또 비가 옵니다. 주님,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천막 다 찢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천막이라고 빌려와가지고 80명이 모였는데 주님, 비를 멈춰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지금 비를 멈춰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계 봐, 시계 봐. 그래가지고 몇분 됐어? 3분이요. 3분 안에 비 오던 곳이 멈췄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인도 선교사가, 인도의 출신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두 권을 가가지고 선물을 하나 주고 또 기도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은 2017년 다니엘 기도회의 그 인도 목사가 얘기하는 간증 들어보세요. 성경 두 권을 그 갔던 사람들이 이제 선물로 줘서 아버지한테 하나 주고 이 성경 하나를 누구한테 줄까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집에 처녀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쓴대요. 그 사람을 갖다 주라고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망설이다가 갔대요. 가가지고 성경을 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구약 신약이 있는데 나는 이 요한복음을 읽어서 큰 은혜가 되는데 당신도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신약을 읽어보라고 그러고 주고 왔대요. 그런데 하반신을 못 쓰는 불구자예요. 교통사고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계속 읽었대요. 계속 읽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인도 선교사가 그 책을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그 여자가 계속 성경을 읽다가 그 마가복음에 5장 25절로 34절 이렇게 혈루증 환자 그 고침공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은 혈루증 환자로 고쳤으니까 뭐 나의 발 걷지 못하는 나 발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수십 번을 그걸 읽었대요. 수십 번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손을 하늘로 이렇게 높이 들고 하나님 저도 혈루증 환자 고쳐주듯이 걷지 못하는 저를 걸을 수 있게, 제 발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양쪽 발이, 신경이 오면서 벌떡 일어났대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 그 실제를 내가 인도에 갔을 때, 그렇게 2011년 7월서부터 7월 한 15일 동안 거기 가서 전도할 때비올때또비올때 그렇게 비도 멈추게 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기도하면서 고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죠. 저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이 혈루증 환자가 주님 앞에 가서 그 뒤에 옷에 손만 대도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가서 만져서 어떻게 됐어요?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그 인도에 있는 그 여자가 그 교통사고로 완전히 하반신이 불구가 됐는데 이걸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혈루병 환자가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오래된 그 혈루병이 말로서 깨끗해진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반신, 꼼짝도 못하던 그 하반신을 갖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를 걷게 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인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죠? 저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경 말씀 따로, 믿음 따로, 현재 내 문제 따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모든 걱정, 근심, 질병들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 따로 여러분들의 문제 따로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암기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갖고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시고 없는 것처럼 사셔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 근심, 말 못할 질병들, 여러, 또, 언제, 내 몸이 끝날지 모르는 그 문제들을 갖고, 걱정, 근심해갖고,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지금도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글자 그대로 두려우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빼버리시고, 입들에도 끊으세요. 입들에도 끊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끊어집니다. 쉬고 기도를 멈추니까 이런 걱정, 근심, 두려움, 어려움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에도 걱정, 근심이 들어오는 것은 기도를 쉴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주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는 거죠. 믿어. 믿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것처럼 믿고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을 암송하듯이 기억하시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꼬부라진 반신불수 손이 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믿고 간증해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서 책도 낼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과 걱정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주님 앞에 갖고 와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도하시라고요? 믿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걱정 근심 하지 말고 또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